제주시 원도심. 여고생들이 어딘가를 찾고 있습니다. 입구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길이야? 어쩌고 스튜디오인가? 꺾어야 되는 거야? 응. 이리로 갔다가 꺾는 아니? 근데 여기서 뭔가 길이 하나 지름길이 있대. 지름길이 있다고? 응. 역사 문화유적 지도에 표시된 곳. 제주시 일도리 1390번지. 1900년 6월 17일 강평국 지사가 태어난 집터입니다. 120년 세월의 옛 모습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강평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잊혀졌던 오랜 시간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정말 이곳이 맞을까? 미안함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여기가 그 강평국 선생님 생각터예요. 그냥 돌담이구나 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생각터였던 거예요. 탐방을 하고 나서 안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그냥 콘크리트로 고정되어 있는 돌담? 뭐 그 정도의 의미고 보존도 안 돼 있고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런 점이 조금 충격이었어요. 관덕정 광장을 피로 물들였던 이재수의 난. 그때 겨우 한 살이었던 강평국 지사는 천주교인이자 한문 선생이었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관덕정 앞에서 400명 가까운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냥 몰살을 당하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평국 지사님의 아버님이 그때 그 목숨을 잃으셨어요. 1901년 당시에 새로운 어떤 시대가 변화해 가는데 상당히 그 민감했던 분이 아닌가. 새로운 근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좀 진취성도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게 아마 강평구에게도 그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는 너그럽고 깨인 여성이었습니다. 여보가 물러벅 정올 땐 돋지 말라해. 굳어진다. 예, 걱정 마십서. 컷은 된 게 없구다. 아고, 배다. 아, 걔도 어머니 생각 고민. 나가 영혼 잃은 도회사주. 아, 몇 번째라? 이젠 항아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신디. 아, 이번엔 잘도 조심조심 걸으신디게. 아이고, 아이고 안 다쳤시냐? 아이고, 동무릎이 다 까져신 게게. 하나도 안 아파 어머지. 근데 어머니 항을 잘했죠. 항아리사 또시 사면 되고기. 굳어져도 너가 안 다쳤으면 됐죠. 어머니. 어머니가 이건 안돼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셨던 분인 것 같아요. 더 깨뜨려라. 그래도 괜찮다. 열 개라도 깨뜨려라. 이렇게 아주 통 크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당시 여성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 더구나 바다 건너 유학을 간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래, 뭐 해봐라 하면서 통 크게 그 딸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강평국 지사는 제주 최초 근대 여학교였던 신성여학교의 첫 입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만납니다. 훗날 목숨을 건 독립운동의 동지였고 평생 벗이 된 두 사람. 최정숙, 고수선이었습니다. 신성학원 100주년 역사관. 이곳에는 세 분을 기리는 독립애국지사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선배들. 세 분 중 강평국 지사는 지난해 뒤늦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80여 년 만이었습니다. 그 세 분에 대해서 저희 동아리에서 다루긴 했는데 가장 생애가 짧으셨고 또 후사도 없으셨어서 증거나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셔서 이제 서훈을 못 받으시고 또 이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제가 신성여자고등학교 이제 어쨌든 후배이기 때문에 어쨌든 후사가 없으시니까 우리라도 더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야 세 분의 이름 앞에 나란히 애국지사의 칭호를 올리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강평국 지사의 서훈이 늦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 두 분은 이미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셨고 강평국 선생님은 가족도 없었고 또 일찍 돌아가시고 이래서 최정숙 선생님 글이나 최은희 씨의 글에 보면 우리보다 더 고생을 한 건 강평국이었다라는 귀절이 있는데 그 귀절을 읽을 때마다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분도 우리 온 국민이 추앙받을 수 있는 분인데도 왜 이렇게 그늘에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서울의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한 강평국 지사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겨우 10대 소녀의 가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한 뜨거운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경성여고보로 진학을 하는데 지금으로 같으면 그 경기여고였죠. 그런 거를 보면 아주 수재였던 것 같고 공부를 잘했었던 것 같고 또 서울로 유학을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만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9소녀 결사대를 만드는데도 앞장을 섰고 또 밖에 그 박희도 씨들과 이제 연결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일본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독립을 위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시대. 비록 어린 학생이었지만 강평국 지사와 친우들은 치밀하게 3.1운동을 준비했고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경성 여고고 학생들이라면 전국에서 수재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누구보다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테고. 처음 뵙겠습니다. 자네들 얘기는 최은희로부터 들었네.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큰 학생들이라고. 칭찬들 일은 아니지요. 이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나라 되찾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1일 파고다 공원으로 학생들을 인솔할 것. 민족 대표 33인 중 박희도가 지도한 소녀 비밀 결사대에서 강평국 지사는 핵심 주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10대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저희들에게는 충격이고 원래 이 비밀 결사에서 최고 중요한 역할은 강평국이 맡았던 걸로 보입니다. 뒤에 그 세 그 여성 가운데 고수선 여사가 그 남긴 회고록에 보면은 강평국이 원래 중심이었고 최정숙과 우리는 거기에 같이 따랐다라는 그 내용이 보입니다. 근데 3월 1일 날 종로 그 시위 나갈 때 강평국은 그 숨어 있어서 잡히지 않았고 최정숙은 이제 잡혔어요. 화산처럼 타올랐던 독립만세의 함성. 강평국 지사는 일본 경찰의 경성여고부 시위 관련자 동향 보고에서 수령급으로 파악될 정도였습니다.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을 이끌었고 다행히 첫날 시위에서 체포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원래는 강연국이었는데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될 때까지 뭐 하겠다고 해서 강평국이라고 그렇게 이름 바꿨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최종수 선생이 남기신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이제 이렇게 그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을 때 그 강병수 선생이 이제 찾아와서 면회를 했는데 병국아 정수가 부상을 하셔 영화먼데 무슨 말 엠씨 는 이디 가청 이 고생 엠씨인데 전들 많아요 나가 들어와서 하는데 어떤 네가 들어와 이 고생을 햄신지 모르게 무슨 말을 경임나 내가 들어와심이 내 성격에 못 총하실 거여 건 무슨 말? 요 옆에 이신 사람 주로 말도 못할 고문 당해질 거라고 아, 농담하는 걸 보난 네 걔도 존질만한 생이여이 병구가 고생 MC라이 아마 그게 유관순 열사였던 것 같아요. 네가 여기 들어와 있었다면 넌 정말 더한 그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주 활달하고 강직한 성격이었어요. 예, 뭐 좀 남자 같은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 누구보다 강인했던 강평국 지사는 나라 잃은 억울함에 치를 떨며 탄압하는 일제에 극렬하게 항거했습니다. 가긴 너를 간단 말이냐? 자리에 앉으라니까!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가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외출 금지다! 난 가사크라. 나라 잃은 것도 억울한디 이젠 임금까지 안 계시니 우린 누길 믿어 살아갈 거니 나도 갈 거라. 수선아, 넌 가사 속에 지금 공부가 문제가? 가게. 가게. 경국에 가게.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천황폐하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 내 말을 무시하다니. 나라의 주인이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하란 말입니까? 조선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 난리야.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야. 정말 억울하다. 일제에 의한 졸업식도 그에겐 치욕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나라를 잃은 서름이 주게. 맞죠. 나 졸업식에도 안 가크라. 우사, 가사 졸업장도 받을 거 아니? 야, 생각해보라. 졸업식에서 일본 국민이라며 일본 국가를 부르게 할 거 아니? 치욕스런 자리에 가느니 그냥 제주 내려가크라. 알아서 나도 안 가크라. 난 그 생각을 못해. 개민, 우리 졸업식에 가지 말게. 경하게. 경성 여고부 졸업식이 관제 졸업식이다. 그래서 이 졸업식을 거부하고 제주도로 이제 귀향해 버립니다. 제주도에 와서 일단 여러 학교에 이제 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1922년도에는 신성여학교가 이제 학교 문을 닫아버렸었는데 다시 여성근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수원이라는 여성교육기관을 최정숙 등과 더불어 만듭니다. 그는 제주 여성교육의 등불이었던 여수원의 불꽃 호랑이 선생님이었고 반대하는 부모에게는 굽히지 않는 끈질긴 설득자였습니다. 삼촌!
아이고, 이거 누구라? 마쓰다, 평국이우다. 걘디 어떤 일 하시니? 저 여태기 공부시킵서. 아이고, 여자가 공부는 무슨 공부게? 이거나 배왕, 시집가민 그만이주. 아니우다, 여젠 무사 공부를 못합니까? 배와사 힘도 생기는 거죠. 돈도 없고 우리 여태긴 내불라. 어머니, 나도 공부 배우고 싶어 마심. 경행, 이 선생님들 추록 아이들 공부 배워 주는 선생 되고 싶다. 마수다게, 우리가 무사 나라를 일러본 줄 알암수과? 힘이 어선언한 그거라 마심. 적어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사오지 않고가? 어머니, 서기도 감뜬하고 창제도 감뜬. 네? 어머니. 알았죠. 개민, 너네가 잘 고르치라이. 너네만 믿음쩌. 예, 우리만 믿읍서. 독립된 나라에서 잘 살잔 허민 반드시 배와서 허여 마신. 잘 고르치쿠다. 삼촌, 믿어준 고맙수다. 아유, 여성들도 공부해야 된다. 근데 공부하는데 여성들도 니네 제자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그냥 계속 이제 끄덕끄덕 졸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라를 찾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의식 교육을 그때부터 아주 강하게, 강렬하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8, 90대의 그 제자분들은 그 말씀들을 잊지 못하세요. 제주를 넘어 전남 진도에도 교사로서 독립과 민족의식을 일깨웠던 강평국 지사의 자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강평국 선생님에 대한 기록은 이 백령사의 1920년도에 졸업생 기록과 함께 정확한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건 그 당시에 진도 초등학교에 계셨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도 강평국 지사는 일제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조선글을 알아야 한다며 유년 필독을 가르쳤고 일본 경찰에 발각돼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증언했던 제자는 고인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단지 교사로 재직했다는 기록뿐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활동에 매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도 내의 어떤 여성들의 계몽운동을 통한 그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제주 그 여자청년회라는 조직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최정숙도 같이 참여하는데. 제주의 근대민족 여성운동의 시작. 강평국 지사는 제주 여자청년회 창립에 임시의장을 맡았고 여성의 의식 향상과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제주 여자청년회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을 맡은 강평국입니다. 제주 여자청년회는 제주 여성을 위한 계몽운동 단체입니다. 공부도 뒷전이고 집안의 일만 하는 일꾼으로만 여기는 여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 나라 국민입니다. 여자라고 권리와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일꾼으로만 여기는 지금 이 시대를 계몽하여 여자지만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 삶을 개척하고픈 의지를 가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문물을 익혀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분의 주제는 늘 이제 빼앗긴 나라를 찾는 것, 그리고 여성들의 해방,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저항. 강평국 씨나 최정숙 씨네가 제주도에 와서
여성들 많이 깨우쳤기 때문에 그 해녀운동이니 뭐니 그런 것이 다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에 최초 여교사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 평등, 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여성 해방 성각자로서의 면모는 서울 유학 시절에도 드러났습니다. 설거지는 누가 하지? 너랑 나랑 그리고 평구가. 오늘은 우리랑 같이 설거지하자. 싫어. 난 설거지라면 질색이야. 야, 그래도 해야지. 시집 가면 이건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연습한다 생각하고 얼른 해버리자. 요리나 설거지나 왜 매일 여자들만 해야 하는 거냐고. 모든 가정사는 여자, 남자 반반씩 해야 한다고 생각해. 생각해봐. 남자는 처첩도 여러 명을 둬도 아무 말이 없는데 여잔 걔가 한다고만 해도 수근수근 말들이 많잖아? 그것도 너무 싫어. 정말 되먹지 못한 세상이야. 그분께서 쓰셨던 글 몇 면을 곰곰이를 살펴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면 해외의 사례를 끌고 들어와서 같이 버무려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주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해외 여성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주 여성들도 전 세계 여성들의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여성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성각자적인 그런 느낌도 사실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평국 지사는 일본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로 유학을 감행합니다. 제주 최초의 여성 해외 유학생이었던 그는 일본에서도 조국 독립에 헌신했습니다. 주어지는 그런 그 학업에만 머물지 않고 학생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진취적인 면, 그리고 당시 현실에 대한 식민지 어떤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학업과 더불어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 그 다음 민족 해방을 위한 그 여성 해방을 위한 그런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1928년 동아일보는 최초의 독립운동 여성단체였던 근우회가 동경에서도 창립됐다고 전합니다. 놀랍게도 공동의장으로 당선된 사람은 강평국과 박화성. 강평국 지사는 일본 한가운데서 당당히 독립을 외쳤습니다. 일본에서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동경 조선여청 창립위원, 동경 동부노조 결의대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유학생 강평국은 몸을 돌보지 않고 불타올랐습니다. 아마 3학년 때인가 돌아오셨다고 내가 생각됩니다. 고학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성격이 뭐하니까 이 독립운동하는데도 하여튼 다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몸은 말이 안 돼서 결국은 뭐 어떤 기침이 아니어서 잠시. 아침은 먹어? 응. 조금 있으면 기침이 멎을 거야. 너무 저들지 말라. 영 아프면 무사 밤마다 나갔나? 나가 무사 일본에 와신디 어머니신디 유학 보내달래 얼마나 졸라신디. 개미 유학 공부나 허여. 나 혼자 잘 살민 그게 무슨 소용 있나? 나니 오래전부터 조국 독립을 위해 이 목숨 바치기로 맹세해서. 평구가 건강해서 독립운동도 하는 거라. 걱정 말래 너난. 경헌한 의학 공부보단 그치로 밤꼬냉이 치룩 댕겼나? 난 모르켜. 네 생각도 훌륭하다마는. 오늘만 지나면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여. 이 주름 누워 계실 때가 아닌디.
강렬한 독립의 열망과 반대로 건강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강평국 선생이 의사가 자신한테 딱 맞았다면 아마 더 매력적으로 맞는 부분에 더 몰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회복 실습을 끝나고 들어온 날은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힘겨워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는 걸 보면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분이 너무 많은데 이제 자신이 몸을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 남구에 자리한 조아라 기념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조아라 지사를 기리는 곳입니다. 광주 수피아 여학교 출신으로 교사 생활을 했던 조아라 여사는 학생 독립비밀결사조직이었던 백청단의 주모자로 지목돼 고초를 받았습니다. 저희 조아라 선생님은 1929년 11월에 광주 학생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거기를 참여하신 뒤에 이제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수피아 여학교 내에서 비밀 학생운동 그 백청단 그 조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 백청단 은지한 사건은 은반지를 모두 다 끼어서 한 20명 정도가 끼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 사건이 나중에 이제 친구의 그 일기장에 조아라 선생이 주동자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서 일경에 1933년 체포가 됩니다. 당시 백청단 사건으로 제주도에서 강모라는 여성이 잡혀왔고 강모를 책임자로 하였다는 기사. 결국 강평국 지사는 백청단 사건에 연루돼 광주로 연행된 것입니다. 강평국 지사가 돌아가신 해가 1933년도거든요. 그게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월 달에 그 광주로 다시 불려 경찰에 체포되어 가서 심한 고문을 받고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라고들 해요. 이와 같은 정황하고 맞추어 본다면 바로 백청단 사건에 그 검거되었던 제주의 강모 씨는 분명 강평국 지사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얻은 병이 채 낫기도 전에 백청단 독립운동 사건으로 끌려온 광주. 강평국 지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한 번의 참혹한 고초였습니다. 지금의 현재 충장서림인데 충장서림에서 충장서림이 지금 옛날에 그 광주 읍성의 경찰서였습니다. 그 조아라 선생님을 연행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강평국 선생님 제주도에 계시는 강평국 선생님께서도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아마 여기에 이 지금 경찰서에 연행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광주까지 미쳤던 독립운동의 자취. 억압적인 감시와 탄압에도 멈출 수 없었던 조국 독립의 열망이었습니다. 강병국 지사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고문에 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일본 제국을 상대로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자금책이 겨우 여자였다. 여잔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감히 어디서 큰 소리야! 여자 하지 마세요. 백청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대로 풀어!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요. 그런 농간에 놀아날 내가 아니다. 난 대일본 제국의 경찰이란 말이다! 일본 사람이니 일본에서 살지 여긴 왜 왔습니까? 왜 우리 조선을 못 살게 탄압하는 겁니까? 이현복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늘 아래 인간은 평등하다 배웠습니다. 아니 누가 누굴 지배한단 말입니까? 아니, 고생진이 그래도 여러 말 할 필요 없다. 어서 백청단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면 풀어주겠다. 내 대답은 한결같소. 백청단은 책 읽고
결혼하는 모임이야. 아니 이게 니 저승진! 저승진!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그 할머니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전혀 지금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제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혼자 거동을 못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거든요. 아마 그 몇 개월 동안 아마 그 고문에 많이 시달리지 않나. 온 삶을 바쳐 독립과 평등을 원했던 그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 나가 어머니신디 불효해졌었다마는 경에도 난 후회 안해마심. 무사 후회하여 얼마나 장한 낫돌인디. 기자 잘 먹고 잘 자고 병에 후루룩터렁 일어나면 된다. 어멍 바라는 것 그것밖에 없다. 어머니, 나가 고집이 너무 세요. 나 닮망생 걸 얻다. 경어된 도로 뱃속으로 들어가려는 할 수도 없고. 어머니가 나 공부시키젠 얼마나 고생했신지 다 알아마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우다. 아이고, 병구가. 독립된 나라를 꼭 보고 싶으신디. 죽어가멍도 독립이가.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병구가, 아이고 병구가게, 병구가. 병구가, 아이고 병구가, 병구가. 33. 불꽃 같은 삶은 그렇게 쓰러지고 조국의 별이 됐습니다. 황사평 천주교 묘지에 묻혔지만 찾는 이 없이 숱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50여 년 뒤 무덤조차 찾을 수 없게 된 그를 기리며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고수선 최정숙 지사와 제자들은 절절한 그리움과 애통함을 비문에 새겼습니다. 1981년 당시 8,90세의 할머니들. 강평국 지사의 삶을 기억하고 증언해줄 그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역사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까지 또다시 40여 년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불러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했던 분들만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작업은 이제 올해는 101주년이잖아요. 그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새로운 100년의 원년이죠, 올해는. 이러한 때는 정말 과거에 우리가 기렸던 분들을 뭐 보리라는 게 아니죠. 그분들을 그냥 놔둬도 충분히 기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름 불러주지 않았던 분들을 이제부터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강평국 지사를 기리는 기념 사업들이 시작됐지만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평생 축복하시고 할머니에 대한
그 자료들이 그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할머니의 그 출생 배경부터 또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잘못된 오류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1980년대 초 언론 최초로 강평국 지사를 조명했던 허영선 씨는 먼저 사진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이게 강평국의 이 사진이에요. 네. 이거를 내가 이제 이때 이거를 했는데 직접 원본을 갖고 와서 이게 복제를 한 복사. 복사본을 이렇게. 이 얼굴과 다른 사진들이 강평국으로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지금도 쳐보면 강평국 선생의 얼굴을 이미지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얼굴들이 떠돌아요, 다녀요. 이 얼굴인가 저 얼굴인가 우리가 모르게. 근데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너무 달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얼굴들이 몇 얼굴들이 보입니다. 뭐 한서대 얼굴 연구소라든가 디지털 과학수사 연구소 같은 이제 한 세 군데에 이제 의뢰를 했더니 세 사람의 얼굴은 다 동일이다. 그리고 또 세 사람의 얼굴은 동일이다. 그러나 이 셋 A라는 셋과 B군의 셋은 서로 틀린 인물이다 라는 게 결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지금 강평국 선생이라고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구나 하는 데 확신을 가게 됐죠. 사진의 진실을 찾아 전북 익산으로 향했습니다. 천주교 성지인 나바위 성당 기념관에는 오랜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그중 강평국으로 알려진 사진 속 외국인 카닥스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평국이라고 알려진 풍금치는 여성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찍힌 장소는 나바위 성당이 분명했습니다. 기둥이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기둥이 있고 기둥의 그 벽돌 무늬가 작은 거, 큰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고 밑에 하얀 빛깔의 밝은 빛깔의 이 벽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전주에서 교사로 일했던 최종숙 지사는 가까운 나바위 성당에서 카닥스 신부 그리고 한 여성과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강평국 지사일까요? 그게 어떤 사진일까 알아봤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뭐 전주와 나바위는 또 같은 교육 가깝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교육을 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사진에 그렇게 또 나와 있고 또 최종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찍은 그 여성분은 우리나라의 화학 박사, 뭐 이공계 박사 거의 1호로 이렇게 돼 있는 이태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으로 박인근 카타리나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태규 선생님과 여기서 1932년에 혼인도 하셨고 원래 이곳 나바위에서 사시던 분이었고 여기 교사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박인근 카타리나 이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돌아가신 지 87년, 잊혀졌던 기나긴 세월 동안 얼굴조차 잃어야 했던 강평국 지사. 이제 그 빛나는 얼굴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주시 도평동 최석하 씨의 집. 강평국 애국지사의 훈장과 서훈 증서는 먼 길을 돌아 외조카 손자인 최석하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미혼으로 일찍 돌아가셨기에 그동안 유족이 없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혈육, 유족이 없어가지고 훈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기사거리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입증 자료를 찾으려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족부에 있는 이름하고 제적등본에 있는 이름이 그 맞질 않아가지고
최후의 방법은 이 비석을 찾게 됩니다. 족보가 없으면은 비문을 한번 찾아봐달라. 여기 120년 전의 비문인데. 강평국 지사의 아버지 강두훈의 묘. 최석가 씨는 비문에서 강평국 지사의 언니인 강충길의 손자임을 입증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린 가계도 속 강평국 지사의 직계 혈육들은 현재 제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강투자 훈자잖아요. 강두훈 할아버지 자손들은 65년 전에 이미 미국으로 전부 이주를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쪽에 직계 존속은 남은 분이 한 사람도 없고, 다행히 우리 쪽에 외가 쪽으로 해서 작년에 제 아버지가 유일하게 생존해 계셨습니다. 다 이기고 싶대요? 다 이기고 싶대요? 네. 지난해 돌아가시기 전 서운증을 전해받은 막내 외조카 최봉기용. 그는 강평국 지사와 직접적인 추억을 간직한 마지막 어른이었습니다. 저도 강씨거든요. 아이고, 또 반갑습니다. 예. 그 현 선생님이 선조 저 선대에 계셔서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그 병원 옥상에 그때 산책하고 있을 때, 그죠? 그때 먼 하늘 쳐다보더니만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아마 제 아버지 생각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 강평국 지사가 그때 23살 때 아버지가 태어났거든요. 아마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짧은 기간이 되지만 그 할머니의 사랑을 좀 받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이모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게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으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우리한테 얘기할 때도 보게 되면은 그 이모가 살아서 있었으면은 좀 더 생존해 있었으면은 큰 일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런 마음이 항상 간직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참 그런 분이 오래 사셔서 이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될 건데 빨리 돌아가셔서 참 억울하지. 얼마 전 최석하 씨는 강평국 지사의 훈장과 서훈증을 신성여고에 기증했습니다. 신성여고, 신성여중 가족분들, 또 우리 강평국 독립유공자님의 그 기쁜 뜻을 잘 받들어서 후세에 본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 다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자본주의 문화 또 물질주의 문화에 이렇게 많이 젖어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좀 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강평국 선생님께서는 잘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학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17일 순국 선열의 날, 제주 항일기념관 애국선열 추모탑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 수많은 순국선열의 피와 눈물, 그 숭고한 희생으로 쌓은 주춧돌 위에 서 있습니다. 영예로운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이곳에 강평국 이름 석자가 담긴 위패를 올린 지 이제 1년.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고맙습니다. 근거가 좀 이렇게 다시 또 찾아보고 나오면 다시 그 발굴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사 안에서 강병호 선생님의 그러한 흔적들을 다시금 또 정리를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우리 개인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관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서 이분들의 어를 알리는, 후세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단 한 번의 생,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전히 바쳤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열망하며 33 짧은 생을 불살랐습니다. 제주 최초의 여교사로, 해외 유학생으로, 여성의 방의 성각자로, 100년을 앞서 불꽃처럼 살다 간 애국지사 강평국.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